이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의 20여 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GOD와 안양의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준의 자유투로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여기서 또 꺼리가 공간을 내꺼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파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도 보이는데요. 조사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정지훈 선수죠? 네, 정지훈 선수가 이 GOD를 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우태우 리바운드. 그리고 뱅크 슛.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그렇죠. 예, 여유롭게 골까지 공간이 좀 생기는데 네. 충분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김성근 선수가 파울을 했었고요. 2개째 파울을 먹었어야 되거든요. 네. 볼을 중심으로 차인글의 형태로 고질하면 좋습니다. 정지훈 스크린 걸어주고 두 명 사이. 여기서 파울. 정지훈 선수는 상당히 정말 저돌적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있는 선수들이 공간을 좀 내줘야 저런 돌파의 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김명호. 네. 김명석 블락샷 정지훈. 네. 신호가 됐던 거고요. 아, 이 장면 또 정지훈 선수의 또 뭐죠? 네, 블락샷까지 네, 드라이브 한번 막아내고요. 네, 자꾸 던지지 않아요. 여유 있게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백플레이 성공하는 TOD 13대 10. 네, 네. 밀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해봤던 정지훈 선수였습니다. 김명호 페인트 동작 이후에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13대 11 두 점. 네, 김명호. 김명호의 돌파였고요. 아, 좀 어려운 동작이죠? 네. 눈이 좀 찢어지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오태우 돌아서면서 슛! 아... 수준급의 슛팅을 네. 보여주지 않으면서 오태우의 모습이었고요. 김명 사이에서 어렵게 슛을 거두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골을 성공시키면서 19대 11 안양이 DOD를 꺾고 오픈부, 아, U18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정준선